저희는 세계 최초잖아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2일만에 숙성하는 걸 한 번도 시도를 안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 시도해서 이 성과를 달성하다 보니까 더 보다 저렴하게 이런 어떤 맛있는 고기를 먹을 기회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수학구관리공학과에서 농업공학 연구를 하고 있는 농업연구사 김진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실험은 잘 되시나요? 여기는 영상기술을 활용해서 과일의 외부나 내부결함을 이제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겉에 외부결함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파장대에서 이렇게 물러진 게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찍기 시작해서 내부결함, 외부결함 둘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하신다면 이해되실 것 같아요. 생물, 생명과학, 공학, 컴퓨터공학 이런 모든 분야가 다 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전공들을 살리셔가지고 농업 발전에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세심하시고 꼼꼼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놓친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항상 해주시고. 힘들진 않으실까요? 힘들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뭐 저도 연구의 뜻을 같이 갖고 함께 일하고 있는 게 재밌습니다. 그 IMF가 터진 직후라서 취업난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가 원하는 뭐 연구소나 이런 쪽으로 취업은 어려웠고요. 공기업에 이렇게 입사해가지고 한 9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래도 연구 업무를 계속 하고 싶어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해킹이라는 표현이 이제 포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을 수확을 한 뒤에 선별도 하고 저장도 하고 가공도 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시설화해서 꾸며놨습니다. 제가 재미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물이 보이시는데 얼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딱 주면은 갑자기 어느 현상? 색깔이 바뀌었네. 이제 슬러시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얼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런 관행각을 이용할 경우 저희가 김치를 저장할 때 우리 상품김치 같은 경우 1차 발효가 돼서 이미 유산균이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금방 신김치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기존의 그 김치 냉장고보다 저희가 개발한 이 관행각 냉장고는 3개월을 보관해도 그 잘 익은 수준의 그런 어떤 김치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발효식품을 저장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런 기술입니다. 이제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장비는 저희가 라디오파 숙성고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라디오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를 보통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파라고 하는데요. 파장이 길어서 좀 더 내부까지 깊이 침투가 되거든요.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 내부를 가열을 하면서 표면은 건조시키기 위해서 냉풍을 쓰는 방법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그럼 실험실에서 고기를 숙성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러 가실까요? 지금 라디오파로 소고기를 숙성하고 있고요. 한 40시간 정도 경과된 것 같습니다. 표면이 건조가 돼가지고 고기가 이렇게 색깔이 검은스름하게 바뀌었지만 이 안쪽 고기는 이제 건조가 안 되고 숙성이 된 상태고요. 어떤 풍미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숙성을 하면은 보통은 단백질이 분해돼서 풍미를 나타내는 유리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이 냄새를 맡아보시면은 좀 달달한 향이 난다. 뭔가 고소하면서 달콤한 향이 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 여기 숙성된 고기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달달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와. 새롭죠. 너무 신기해요.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게 명확하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거의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초반 실험할 때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고 좀 포기하려고 하다가 차라리 온도를 그냥 체온 수준으로 확 높여보자 해서 30도로 높였어요. 관련된 논문도 사실은 되게 게재되는데 어려웠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렇게 뭐 2주 이내로 숙성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농업 농촌이 좀 발전하려면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또 그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농업 환경에 새로운 기술을 계속적으로 충전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농업 연구사는 리튬 이온 전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저희 네. 아버님이 얼마 전에 수술하셨잖아요. 네. 네, 좀 뭐 별건 아니지만. 아이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푸짐하게 딱 해주셨네. 불을 켜고 처음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회식 장소를 어디로 하지 하고 이제 저희가 알아보다가 옆에 계시는 우리 중현쌤이 중현쌤 부모님이 이제 식당을 하신다 그래서 처음 여기 한번 와서 저녁에 회식을 했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김치하고 돼지고기가 들어간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와서 되게 맛있게 먹은 기억 때문에 저희가 또 찾아오게 됐고요. 아, 맛있겠다. 원래 좋아하던 김치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연구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친밀감이 생기지 않았나. 돼지고기 들어간 음식은 아마 다들 대부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가지가 섞이면 진짜 환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국물이 진짜 끝내주네. 아주 맛있네.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은 항상 애들 것도 포장해 가세요. 그런 거 보면서 업무적으로 말고도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가정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소울푸드는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 몸을 충전해주는 뭐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기처럼 우리 몸을 좀 기운을 북돋아주는 이런 음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그 농업 현장에 가보시면은 외국 제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 연구실에서 나아갈 방향은 이러한 수입하는 외국 선별기를 대체해서 국산 선별기로 또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